예,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어제 국무회의까지 의결돼서 마침내 권력기관 2단계 개혁을 일단락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0년간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 걸음을 크게 내딛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수사 폐지, 국가 수사 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고 범죄 대응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당부였습니다. 24년 전 대검찰청에 내걸린 이 희호는 여태껏 검찰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은 스스로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특권검찰, 그 명을 받던 국민의힘은 이런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입니다. 개혁의 물살을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이 도입되었고 이번 개혁입법 완성으로 검찰 기능 정상화에 큰 틀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어제 의결된 만큼 국회법 제48조 사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김인철 후보자 사태는 사필귀정입니다. 정상적인 검증만 거쳤어도 애초에 국무위원 후보로 거론될 수조차 없었던 인사입니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3일째입니다만 국민 의혹 해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명 과정에선 부실 검증을, 지명 후엔 의혹 감싸기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원희룡 후보자의 오만과 안면 몰수가 도를 넘었습니다. 셀프 특혜부터 수천만 원 쪼개기 결제, 도비를 이용하고 도정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등 온갖 비리 의혹이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문위원을 상대로 제대로 된 자료와 설명은커녕 시종일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식의 말장난과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준비기간 내내 개인정보라며 아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유명 로펌에 고등학생 딸이 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체험 참여에 불과하다고 뻔뻔히 답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한덕수 후보자는 김현장에서 20억 원을 받고 4건을 자문했다고 반복했습니다. 억울하다고도 했습니다. 대가와 실제 한 일 사이의 그 먼 간극을 고려하면 앞으로 5년간은 김현장이 총리 찬스를 쓸 차례라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13년 김용준, 2014년 안내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유는 정관 특혜 때문이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사태는 불공정 불상식이 몰고 온 인사 대참사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경북 의대 편입학 의혹은 이제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 감정은 허탈과 짜증에서 이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끌수록 비리 의혹만 늘어날 뿐입니다. 곱절로 늘어날 뿐입니다. 하루빨리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결단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